안녕하세요. 플런더 파이러츠의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윤근입니다. 이번 동영상에서는 최후에 뽑을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유닛인 여사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. 여사제는 공격력이 한150 정도 되니까 건너의 한 3배 정도 센 공격력 같고, 궁극적으로 궁극의 스킬인 잠잘 시간이라는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즉 적의 어떤 그런 캐논이나 대포나 어떤 박격포를 무방비쉬로 그냥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유닛이죠. 엄청 기대했던 유닛이야.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아이고 거의 뭐 환상적인 스킬이잖아요. 일단 마비시키는 자세 보시면 거의 뭐 다크 템플러처럼 아니면 뭐 템플러처럼 그냥 뭔가 마법의 유닛인 줄 알았는데, 문제는 이거예요. 일단 몸빵이 상당히 약하고요. 공격력, 공격 속도도 되게 인터벌이 길어. 그리고 일단은 건물을 만나면 무조건 쏘기 시작해. AI가 없어요. 그래서 쓰면은 꽝 쏘면, 아니 문제가 이거죠. 아니 너무 멀어요 이게. 그렇다고 이게 방구가 크지도 않고 캐논 바깥에서 레인지 바깥에서 이 마법을 써봤자 뭔가 되게 화끈한 효과는 있었는데 아무 해를 입히지 못했다는 거, 이게 너무 충격적이죠. 아니 30마리가 출동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너무 허무하죠. 지금 제가 이게 거의 처음 투입하는 건데 이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허무하게도 대포 하나,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끝났습니다. 이렇게 힘 빠지는 미더킹이 상당히 실수하고 있는 건데, 아무튼 이 유닛은 아무튼 그닥 뽑는 걸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. 뽑지 마시고요. 그냥 다른 유닛 뽑아가지고 공격 들어가는 게 차라리 그 위치 닥터, 그 영어로 한국말 모르죠, 그거 쓰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. 아 그리고 후반 팁인데요, 주술사를 뽑았을 때는 이제 한 4,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 가격이 계속 높아져요. 나중에 10만까지 가거든요. 그러니까 10만까지 가게끔 업그레이드 계속 하지 마시고 한 4만 정도 됐을 때 멈추고 차라리 두 마리 갖고 가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더 유용합니다. 아무튼 저희 구독 버튼, 빨간색 버튼 누르면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고요. 그럼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윤군이었습니다.